반갑습니다. 부유하실입니다. 자, 오늘이 2020년 3월 12일이고요. 오늘 또 지수가 어마무시하게 빠졌던데, 그래서 오늘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어젠가, 어제 손실 냈던가? 하여튼 뭐 손실 한 4, 5% 냈었는데, 오늘은 수익 한 5%가 났기 때문에, 5% 정도 수익 나가지고, 어제 손실은 거의 메꿨습니다. 아직 매도는 하지 않았는데, 오늘 보여질 종목들이,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요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 관심 받았던 종목이고, 자, 요게 어제 제가 보여줬던 종목들 중에, 어제 44종목이던데, 요 종목들 중에 이제 오늘 지수가 안 좋았지만, 관심 받았던 종목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들을 이제 타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본인들이 이제 어제 녹화했는 그 방송이 이제 어제 녹화해서 올렸는 게 기법은 굴하다. 그 말을 하면서 이제 원래 그게 12분짜리인데 한 5분 정도, 한 6분 정도 하고 그냥 잘랐거든요. 그 뒤에 또 내용이 더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오늘 요거 올리고 2부로 해서 이제 올리려고 생각하고. 주식은, 말 그대로 주식은 뭐 기법 그런 거는 스스로 이제 자기가 만들고 이걸 보면서 이게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자기가 사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쌓이면 기법이 되는 거고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아, 나는 이걸 단기 매매 단타를 치는 데 있어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그냥 막 단타를 오를 것 같아서 단타를 치고 빨간불이 누를 것 같아서 단타를 치고 그러면 실력이 안 쌓여요. 단타를 치 분봉을 보든 일봉을 보든 뭐 차트를 보든 뭐 이렇게 단타를, 아, 나는 이게 여기서 이게 시장에 관심 받았던 종목이니까 나는 이 종목을 내일 단타를 치겠다 그랬을 때 단타를 치는 매수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정해야 돼요. 나는 왜이 종목을 매수를 하는가? 이슈는 크게 영향을 안 받겠죠. 나는 이 종목을 왜, 그게 쌓이면 실력이 되고 기법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종목이 이제 몇개안 되기 때문에, 장이 안 좋아도 이렇게 이제 시장이, 어제 시장에 관심 받았던 종목 보면 장이 지금 안 좋은데도 올라가잖아요. 상한가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장이 이만 안 좋은데. 장이 거의 뭐 최악의 장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참 저는 그거하게 생각. 그래서 저는 기법이 이제 그거 없다 생각하는 거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분봉을 볼 때, 단타 매매 칠 때, 이평을 볼 때, 이평이라든지 이제 분봉, 몇 분봉이 가장 좋은가 이것도 이제 고민을 하실 건데, 다음에 이제 분봉을, 어떤 분봉을 보는 게좀 좋다, 나쁘다. 저는 이제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저도 이제 경험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분봉을, 몇 분봉을 보는지에 대해 가지고 항상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과연 몇 분봉이 좋을까? 만약에 내가 분봉을 보고 단타 매매를 한다면, 기준봉을 몇 분봉으로 했을까?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것도 제가 공부를 좀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몇 분봉을, 하는 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주식은 정답이 없거든요. 제가 이제 해보니까, 아, 이렇게 하니까, 뭐, 한 승률이 몇 프로 정도 되더라. 뭐, 그런 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다음에는. 오늘 요거 보시고, 뭐, 내일 잘 찍어 보세요. 잘 찍고, 공부할 사람들은 뭐, 요거 보면서 자기가 기준을 분명히 세하고 공부하시고, 어제 이제 단타는 그 2부, 요거 끝나고 2부 해가지고, 어제 그 하다 말았는데, 이야기 하다가 12분짜리를 그냥 잘랐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또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부유하시겠습니다.